그 사랑하는 날 생일일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엔 금쪽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튀겨 했어 무엇해 정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하게 행복하세 사랑하는 날 생일일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엔 금쪽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일요일엔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사랑만 하고 봐도 아쉬운 인생 지겹태경 했어 무엇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신나는 무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전국 탑텐 가요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야외에서 함께 해봅니다. 자, 바로 철원 한탄강인데요. 자, 국내에 수많은 강들이 있지만 특히 한탄강은 그 어느 강보다도 변화무쌍하고 풍광이 수려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한탄강처럼 다양한 매력을 겸비한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탑텐 가요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덩이 가수 류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떼낭소에서 스스로 변신한 김경민 황소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마리의 붉은 나비 미트봄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짜보다 좋은 가수 공은 본드같이 착 달라붙는 목소리의 공훈 안지났어나 공훈 생각 나게 하고 싶은 강원도의 아들 공훈이 철원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근통령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아쉽게도 네. 조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뒤에 너무너무 네네. 풍경이 좋아서 뭐 무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쁜 무대고요. 네. 제가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분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언제나 멋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특히 나 이럴 때 좀 멋있네?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신지 저는 사실 네.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제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울 보면서 혼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그런...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 그렇죠? 세상 멋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범 씨는 네, 저도 이제 화장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전에 한껏 이렇게 좀 차려입고 거울을 봤을 때 아, 오늘 좀 괜찮네. 네. 보통 이제
여성 출연자분들께서는 이제 메이크업하고 그 이유가 좀 마음에 든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도 오늘처럼 눈 화장이 잘된 날이 눈 화장했어요, 제가 오늘? 멋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탑텐 가요쇼를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 티가 있는 거죠?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좀 티를 내봤습니다 오늘. 싸늘. 우리 전국 탑텐 가요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훈 씨가 눈 화장을 했습니다. 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 씨는요? 저는 반대로 조금 세수를 하고 나서 메이크업 싹 지우고 싹 지우고 거울 보면서 뽀송뽀송할 때 오늘 화장 조금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하면서 그 화장이 오히려 네. 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본인이 이쁘다고 좀 생각이 조금 순둥순둥하네 약간 이 정도? 네. 메이크업의 스타일은 좀 다른 표정을 왜 그러세요 근데? 아니 제 화장 지운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따 무대 하실 때는 좀 메이크업을 지우고 아니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아침부터 안 되죠? 아, 너무 궁금증을 지금 주셔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본인이 예쁘고 멋있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닭가사탕을 먹은 것처럼 네네.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죠? 네, 시원합니다. 네. 오늘 모든 네. 분들 무대도 오늘 날씨처럼 시원하게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무대 눈 화장할 때가 가장 멋있는 공훈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봉선화 연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울면서 사랑한다만
몰라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빈 물에 젖었을 뿐이야. 울기는 내가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그립기도 하던가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 강하였는데 밉다고 강하였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그대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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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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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못생겨도 좋아 눈 웃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아무에게 내게 오면
하면 돼요. 사랑의 힘으로 그댈 잊게 해줄 그대만의 여자.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입니다. 자, 길을 걷다 보면 한탄강의 주상절리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지금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한탄강 물 윗길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물 위에 부표를 띄워서 트레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제가 있죠. 트레킹. 평소에 트레킹이나 뭐 등산? 아직 등산을 좋아할 나이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등산 네. 오히려 저희가 폐활량을 높이려면은 맞아.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 진짜 등산 간다고요? 저 진짜 가요. 저 진짜 가요. 진짜 진짜. 그래요? 네, 저 송리산도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저도 진짜. 갔다 왔어요. 평소에 팔공산. 뭐 그래요? 네. 등산이나 뭐 트레킹 네.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네. 이제 계룡시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계룡산. 계룡산에 정말 많이 갔어요. 네, 거기 정말 좋거든요. 아, 저도 운동. 이제 계룡대 출신이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 도대체 무슨 계룡이 뭐가 의미가 있나요? 아, 본부. 공군 본부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룡대 출신입니다. 네, 저도 곧 있으면 가야 됩니다. 계룡산, 팔공산, 어디 하윤 씨 송리산 갔고. 아, 네. 저는 최근에 네. 북한산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아, 그 북한산 둘레길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우이 신설로 타고 가서 예, 진짜 다녀왔습니다. 아니 다들 등산을 한다고요? 선배님 혹시 산은 안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도덕산이라고 집 옆에 있거든요. 아, 집 옆에. 예. 진짜? 네, 예, 거기 이제 약수통 들고 올라가서 약수물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동산을 다녀오셨어요. 한 40년째 지금 도덕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 네. 도덕산 처음 들어보는 처음 산인데. 들어봐요. 저희 집 앞에 맞아요. 있는 산이에요. 아, 네. 도덕적인 대반인데. 네. 네. 봄 씨? 네, 전 이제 등산 안 가시잖아요. 아, 저 폐활량 때문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아, 같이 이제, 가시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저 한 번씩 다니는 걸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저 집 앞에 이제 가까운 선악산이나 망진산. 얼마 전에는 또 공연 때문에 네네. 망진산, 망경산 그 전망대에서 노래를 또 부른 적 있었는데, 네, 좀 고산지대여가지고 노래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산 한번 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무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지방 공연도 많이 하고 공연 콘서트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 않게 산을 탈 때가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저 진짜 무대까지 걸어서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저도 차가 못 올라가고 산 밑에 주차를 해놓고 산 중턱에서 이제 행사를 하니까 맞아요. 진짜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옆에 그리고 절 행사 같은 데 가면은요 산길이 좀 많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산사 음악회도 많이 있고 네, 네, 네. 하윤 씨 뭐 사실 뭐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제가 산에서 봤어요. 우리. 네, 산에서 만났었는데 자, 뭐 등산, 뭐 트레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 또 즐겨하는 취미생활이나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있으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원정 씨. 저는 요즘에 우드 그 도마 만드는 그런 데 좀 취미에 빠져가지고 좀 만들어서 팬분들한테 좀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네. 나무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나무가 아니라 우드. 네. 우드. 네. 네. 우드요. 네. 초목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나무가 좋더라고요. 아니, 동마를 만들 정도면은 거의 프로급인데요. 나중에 저도 그럼 기회 되면 제가 이제 주방 일을 거의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도마를 쓰고 있어요. 선물 하나 해주세요. 저는 정말 나무로 만든 그 도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함께 네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초대하겠습니다. 도마 뒤에 꼭 사인해 주세요. 봄 씨. 네, 저는 이제 팬분들이 이제 꽃다발을 많이 주시니까 집에서 이제 화병에 이제 꽃꽂이 하는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저 친한 언니가 또 비누를 만드시거든요. 네? 비누. 아, 비누. 네, 그래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설거지 비누도 조금 만들어보고 네 그런 설거지 저 비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배님 설거지 담당이라 네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 취미생활이 꽃꽂이도 하시고 비누도 만드시고 경민 씨는요? 저는 이제 스포츠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축구랑 아~ 그 다음에 헬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쩐지 몸이 남자 하면 어깨죠 남자 하면 어깨를 넘어서 경민 군이 저번에 봤을 때보다 진짜 살이 너무 맞아. 많이 빠진 거예요 살도 살이지만은 멋있어졌잖아요 네 되게 남성미가 많이 물씬 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한다는 얘기 남자 중에 남자 네, 본인 입으로 얘기만 안 해도 괜찮은데 칭찬해주려다가 우리가 다 얘기해주는데 네. 남자 중에 남자 네. 경민 씨 샤워하고 나왔을 때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경민 씨 공훈 씨? 저는 사실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쳤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다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펀치 니들이라고 네. 자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기가 쉬워가지고 되게 자수요? 네, 잡생각 날 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운동 중독인데 그래서 서핑을 좋아해요. 우와. 서핑 네. 아주 고급 스포츠네요. 네. 네. 서핑하러 이제 바다로 좀 내려가면은 양양 쪽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네, 서핑하고 거기서 캠핑도 하고. 네. 이 날씨는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가능해요. 아 그럼 이런 네. 지금 이런 아름다운 무대 여기서는 너무 외로워서 안 될 것 같고 한탄강에서는 어때요 아, 서핑?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아 주상절리길 잔도에서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뭐 등산 트레킹 다들 관심도 있으시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실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많은 취미생활과 또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한보음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곡을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한탄강 아가씨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네. 한범 씨의 한탄강 아가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자야 보고 싶구나. 그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모포한 머리에서 눈물 짓던 주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혹시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준자야 보고 싶구나. 그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부상한 머리에서 눈물 짓던 주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던 그 사람.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해. 내 사랑 준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해. 내 사랑 준자야 그리운 준자야. 저희가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무대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무대에서 바로 뒤에 강의 있잖아요. 노래해 보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색다릅니다. 일단은 네. 너무 색다르고 여기서 춘자야를 부르니까 네. 강에서 배를 타고 춘자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저도 아까 춘자야 네. 부르실 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춘자야가 정말 나올 것 같고 등장할 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은 좋은 거죠 오늘? 아 너무 좋아요. 야외 네. 무대 네 이런... 상쾌합니다. 네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무대 장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 너무 네. 아름다운 이 무대에서 이렇게 또 철원 네, 평야를 감싸고 있는 한탄강에서 노래를 하니까 네. 노래가 또 절로 나오고 아. 네,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코도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궁우 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박하사탕 네. 먹은 것처럼 네. 너무 시원하고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노래를 하니까 정말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 불러드렸는데 네. 이렇게 살짝 추운 날에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녹화하면 네.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우리? 네, 나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무대 하시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또 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윤 씨는요? 사실 저희 트로트 가수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그 이런 아름다운 풍경 앞에 이렇게 초대된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네. 아쉽게도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소통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무대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무대는 류원정 씨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노사연 선배님의 바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원곡과는 좀 다른 류원정 씨만의 감성을 담은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 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Yeah.
같은 나의 인생에 꽃을 피워준 사람 메말라지친 나의 가슴에 당신은 오아시아 고달픈 인생길의 유일한 동반자요
네, 전국 탑텐 가요쇼. 자, 철원 한탄강 주상 전리길 잔도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녹화 분위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젊은 피가 이렇게 느껴지는 네네.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다들 이제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고 뵀는데 네. 자주 뭉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선배님 만나서 네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아, 저한테 뭐 안 좋은 추억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리따운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서 오늘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경미 씨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네. 둘이 약간 닮았어요. 에? 진짜요? 눈빛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눈빛이나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경민 씨가 무대하고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노래도 해주고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경민 씨 노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감사합니다. 전국 탑 텐가요 쇼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오겠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네네. 황소처럼. 예. 네. 한범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 이렇게 또 다른 출연진 분들하고 처음 뵙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철원 여기 또 한탄강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선후배님들하고 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탑10 가요쇼가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시 만나면 잘해드리는 날이 앞으로도 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윤 씨,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오늘 무대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딱 하나. 네. 앞에 관객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정말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객의 눈을 보고 위로를 해드리고 거기서 또 저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힘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저희가 더 우리 여러분들께 위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가수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네. 좋은 날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마지막 곡은 공훈 씨와 설하윤 씨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무대예요? 남진 선배님과 장윤정 선배님의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당신이 좋아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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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하늘 아래
좋아 좋아 좋아